그림 중 한 가지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아, 뭐가 좋을라나? 나는 저 사랑스러운 하트로 하지. 저는 이 로켓 모양이 끌리는데요? 그렇게. 이번 게임은 설탕 뽑기 게임입니다. 설탕 뽑기? 아, 로켓 모양인데. 걱정하지 말고 우선 달고나부터 만들어 봐야겠지. 네. 국자에 설탕을 넣고 약한 불에서 살살 달구어주면 금방 설탕이 녹아내리며 캐러멜화됩니다. 이때 이 위에 여기 있는 식소다. 식소다를 조금 이렇게 넣어주는 거야. 약간의 소다를 넣자 순식간에 색깔이 변하며 부풀어 오릅니다. 왜 이렇게 되는 줄 알아? 왜 그런 건데요? 그건 소다의 열분해 때문이야. 소다의 정식 명칭은 탄산수소 나트륨. 이 탄산수소 나트륨은 수분과 열에 반응하면 이산화탄소를 방출합니다. 여기서 발생한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설탕 표면이 단단해지지 않고 부드럽게 부풀어 오르는 것입니다. 이런 화학작용 때문에 이렇게 부풀어 올라 말랑말랑할 때쯤 그때 이렇게 틀에 모양을 찍어낼 수가 있지. 이제 남은 것은 시간 안에 모양을 뽑아내는 것. 하트 모양을 뽑은 1번은 일이 순탄하게 진행되고 이쪽은 고생 중. 어, 됐다. 나는 하트를 성공했지. 456번도 우여곡절 끝에. 오, 저 성공했어요. 성공했구만. 승자는 단 한 명뿐. 그럼 재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재대결? 어? 용감님, 그걸 왜 부러뜨려요? 우린 깐부잖아. 용감님. 그러나 자비 없는 청구는 1번을 향하고. 영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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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겼네? 우와! 내가 우승이다! 내 상금! 바로 태세를 전환하나? 예이? 이건 안 보구라! 아, 왜 그래요? 내 상금! 핫클립 재밌게 보셨나요? 대한민국 과학전문방송 YTN 사이언스의 유익한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누르시고요. 또 구독도 부탁드려요.